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으로 증거하는 이웃들의 신앙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2015년 1월 5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과 연합단체 대표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갈등 극복과 사회적 상처 회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교단의 신년사에는 지난 2014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온 2015년에 대한 포부, 다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신년사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 입국 130년과 성경 번역 출간 133년, 해방분단 70년 등 2015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영성의 깊이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한국 사회에 대해 지도자들의 비굴함을 지적하는 뜻의 지록 위마를 선정한 것을 설명하며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교계 연합단체들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신년사를 통해 각각 연합과 일치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철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교회 일치와 연합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어떤 기득권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세상이길 바란다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종모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북한 선교를 포함해 다양한 선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의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산하 교단 선교단체인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GMS. 지난 2014년 GMS는 54가정 101명을 파송하여 현재 1,300여 가정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100여 개국에 흩어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던 GMS 본부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 선교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역국과 선교 훈련원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해당 지역을 선교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면직 선교사 복직 문제 해결과 협력 선교 사역 확장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온 2014년을 마무리하며 GMS는 지난달 31일 종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김덕실 명예 선교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선교사와 임직원들은 한 해를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 곳에서 힘들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GMS는 앞으로 100여 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해외 선교사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교사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역시 장학 문제입니다. MK들. 그 장학금이 너무 없어서 제가 취임하면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밖에도 선교센터 예배당 건축 등을 통해 선교 훈련을 구체화하는 등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 총회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2015년 신년 할례식이 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각 부서 책임자들과 전국 65개 노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장 통합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으며 복음으로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이루는 신년 할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찬적 삶,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정영택 총회장은 성찬은 복음의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오늘 성찬이 순종적 목양의 삶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일까? 성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성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설교에 이어 진행된 성찬 성례를 통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신년 할례식에서 숭실대학교와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숭실대는 총회와 함께 청년들이 기독교적 사명을 갖고 통일운동에 임하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총회에서 원하시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통일운동 교재 또 그 이외에 통일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제공하면서 우리 총회와 함께 우리나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또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올 한 해 동안 광복 70주년 기념특별사업을 추진합니다. 3.1절 공동예배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을 개최하고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저희들은 전국교회가 모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간 모든 교인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앱을 개발해서 교인들이 각각 손안에서 기도문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입국 130주년, 해방과 분단 70주년 등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뜻깊은 2015년,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신년 할례식으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 임진각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신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의 첫날인 지난 1월 1일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2015년 신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날은 대표 기도를 포함해 합심기도, 공동기도문 낭독 등 기도하는 시간이 주를 이뤘습니다. 임진각 평화의 종 광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일치된 통일 준비를 위해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 메시지 선포를 맡은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도 메시지 선포 대신 준비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김 목사는 남남 갈등과 교회의 분열 등 아직도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동포들을 끌어안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남남의 갈등과 한국교회 분열만을 조성하면서 분노와 증오와 정죄와 위선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죄를 뉘우치면서 북녘땅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통회 자복합니다. 또한 대표 기도자로 나선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야곱과 에서가 야복나루에서 화해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야복나루에서 목을 끌어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막힌 38선이 거치게 하시고 인지경 이 나루 통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남과 북이 얼싸안고 화해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주관한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에는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의 대표회장인 김사만 목사는 지금 한반도의 가장 큰 아픔은 분단이고 축복은 통일이기에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라며 기도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오늘 해방 70년을 맞이한 이 해에 자유의 해, 안식의 해에 우리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는 이날 기도회를 계기로 매주 월요일 명성교회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며 참석자들에게도 지속적인 통일 기도회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세상에 속해 있으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는 분들이야말로 이런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만날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마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함현진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마술사 함현진. 그의 손에서는 못 만들어낼 게 없을 것 같은 만능 재주꾼. 그렇게 마술과 함께 지내온 세월이 벌써 20년입니다.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는 마술. 단순히 눈속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네, 저는 마술사로 20년을 활동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매직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 찾아가는 그런 사랑의 마술사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화려한 마술에 빠져서 그 기술에 더 집착하고 연습할 때 저는 조금 다른 길을 갔는데요.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원하는 또는 그 단체가 원하는 또는 그 기관이 원하는 그 성격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영국의 폴 포츠 씨가 저와 3년간 10여 차례 같이 공연을 하게 됐고요.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기획사에서 수많은 마술사 중에 바로 함현진 마술사를 선택했다는 어떤 자부심도 저한테 있고요. 이야기가 있는 마술. 이것은 함현진 마술사만의 고유한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술에 입문하고 전문가가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에 인형극과 레크리에이션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우연치 않게 발견한 이제 마술 학원이라는 광고지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도 굉장히 짧고 뭐 그냥 뭉뚝하고 해서 마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불편한 손을 가지고도 정말 웬만하면 남들의 정말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전문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 없는 노력이 자신을 만들어주었다는 함현진 마술사.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마술이라는 분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문화적인 매체가 저한테 맞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지금은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아요. 제 공연을 보시기 전에는 굉장히 매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싫어했던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제 공연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문화 공연도 있구나, 매직도 충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다 생각해 주셨어요. 정식으로 98년도에 저를 초대했는데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제가 칭다오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고, 제가 어딘가를 가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떠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제 사역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장면들을 보면 이거야말로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등을 또 제가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카드를 뽑으셨군요. 그럼 다시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예수님 카드가 위로 올라와 있군요. 그리고 이 카드를 다시 가장 아래로 넣어보겠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모든 카드가 다 예수님으로 변했군요. 바로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누군가가 아이들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대신에 어린아이들이 배고프고 또 굶주림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 자기 생명의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나눌 수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는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 개인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문화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매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거고요. 무엇보다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마술을 보면 사람들이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요. 그리고 그 마술을 배우면 그 마술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알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다시 마술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는 다시 마술을 통해서 또 기쁨을 얻고 앞으로 교회에 이 매직을 통해서 가스페 매직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와 또는 청장년분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더 많은 즐거운 유희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앞에 좋은 가스페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마술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건 바로 마술이야말로 복음을 쉽게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을 통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행복만 있으면 좋겠군요. 자, 미움아, 우리 모두에게서 사라져 버려라. Easy. 수많은 직함과 이력 없이도 이름 석자만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배우 윤석화 씨. 이번에는 직접 연출한 연극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윤석화 씨의 삶과 신앙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배우 윤석화, 40년의 연기 인생에 다른 수식어보다 단 하나, 배우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녀. 그만큼 배우 윤석화가 살아온 인생은 연기가 전부였습니다.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살았지만 어린 시절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물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네. 교회를 다니시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어쩌다가 언니 따라서 가서 이제 연필도 하나 받아오고 이제 눈깔 사탕도 하나 받아오고 이런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언니들도 다 미션 스쿨을 다니셨고 이제 다 그 영등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방지훈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뵙고 네. 또 저희 언니 이제 주례 선생님도 방지훈 목사님이셨고 뭐 이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 그냥 저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저도 미션스쿨을 들어갔고 한 네. 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한 번도 부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 예. 하지만 제가 진짜로 믿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신의 아그네스라는 그 공연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또 교회를 갔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네. 갑자기 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노랫내 좀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에 맨날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가 재미 없으실까 이러고 맨날 졸았어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말 하나하나가 언어들이 다 살아서 제게 딱 꽂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느리던 뭐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 뭐가 어떻든
그 성경 말씀에 딱 저기 해서 가는 그 말씀은 그 옛날 같으면 맨날 졸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네.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사모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배우로 무대 쓸 때는요, 항상 이제 5분 전에 나가서 혼자서 이제 막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제발 그 무대 나가서 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를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잘하겠다는 욕심을 지금부터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늘. 이 작품의 이야기를 화제가 되어준 그런 신입니다. 배우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늘 칭찬과 함께. 왜냐면 배우는 그게 이제 배우라는 게 기가 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혼자 쓰러진다 한들 울어줄 사람도 기억해줄 사람도 없다. 돌아갈 수도 돌아갈 것도 없다. 나는 너다는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죠. 네. 물론 의로운 일을 하셨으니까 의사도 맞습니다만 그가 고종이 만든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었다는 사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그 안중근의 정신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안중근 같은 영웅은 될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너다라고 얘기하듯이 저도 안중근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네. 바라보기. 이제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네. 굉장히 연출의 디렉션에 대해서 뭐 벌써 이렇게 그야말로 척하면 앱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 극약 처방을 할 일이 없고요. 근데도 이제 연출이 좀 못 돼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사실 어저께 참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야 안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 이제 제가 결혼해서 특히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정말 새벽 기도 아니면은요 제가 따로 저 혼자 어떤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갈급해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네.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일을 막 이제 막 정신없이 할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딸내미 얼굴도 못 봐서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잠깐은 보지만 아침에 학교 갈 때 얼굴 보고 집에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아이 자는 모습 보고 그렇지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주말에도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또 아이들에게 제가 남겨줄 유산은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애미가 눈물로 흐린 그 믿음의 씨앗은 안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배우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의 자녀로 사는 일이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새해에 마음으로 다짐한 일들 가운데 독서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귀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겠는데요. 말씀과 함께 차근차근 2015년을 채워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책들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 하루 끝에 좋은 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날은 더 행복해진다. 캐슬린 노리스는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5년에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연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성경 연구에 도움을 줄 이지용 저자의 말씀을 읽다가 출간됐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다가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관적 방법론이고 두 번째는 연역과 귀납인데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귀납적 방법론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면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귀납적 방법론에 입각한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수전도단과 지역교회에서 말씀 연구와 강의 사역에 전념해온 저자 이지용 목사는 평신도들도 성경의 본래 의미를 헤아리고 파악하는 작업을 함께 해볼 것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 성경 읽고 싶다. 아, 도대체 성경이 뭐가 적혀있나? 아,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야, 이렇게 재미있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흥미를 잃으셨다거나 성경에 도대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오랜 문제인 기계적, 문자적, 의도적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늘 접하는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식상하기도 한 성경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이 귀한 선물을 목사들과 저 같은 사역자들의 전유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특정한 성경학자의 해석이 성경 위에 군림하고 특정 신학적인 이론과 사상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때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거였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때보다 교회도 많고 성경 배울 수 있는 학교도 많고 신앙 서적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그러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은 정말 주옥 같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소견,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 소견, 내 마음, 내 생각이 기준이었던 이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성경처럼 다윗 시대가 한국에 올 때가 저는 믿어요. 다가오는 2015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발견하며 기쁨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피조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재정도 아니고 넓은 아파트도 아니고 다른 복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이 이 제한된 인간이 그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라는 제책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우리를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에는 여러분 더 말씀을 사랑하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아주 소박했던 행복 편지를 쓴 지도 어느덧 7년. 그 7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지 꼭 7년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좀 영적 일기를 쓰자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7년 동안 꼭 날짜로 2555일간의 저의 편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독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SNS가 시작되면서 이 SNS를 통해서 지금 작게로는 5만 명, 많이 볼 때는 10만 명이 매일 이 편지를 읽고 계세요. 책의 제목은 7년을 하루같이. 저자 최율도 목사가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느낀 점들이 다양한 형식의 글로 엮여 있는데요. 마치 오래전 우표를 붙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2555통의 편지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부제가 행복 편지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읽어도 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쭉 읽어내려가도 좋을 다양한 주제의 편지들은 저마다 미소를 짓게도 눈시울을 붉히게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그 독자층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을 하고 누가 봐도 좋을 편지로 했어요. 예를 들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뭐 이렇게 그 젊은 층들만 겨냥한 건 아닙니다. 우리 중장년도 함께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옛날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우표를 붙인 채 편지를 뜯었던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 옛날 우표 붙은 편지를 개봉해서 열어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도 잠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까요? 그곳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난 아직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나는 마지못해 살아, 할 수 없이 살아, 이런 사람이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밥맛이 나고요. 더욱 살맛 나게 하는 책일 겁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책을 읽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7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7년간 기록한 이 내용들 아마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들로 내가 먼저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